오른쪽 그림과 같이 육각불이란다? 이거 아까 선생님도 저희 뭐냐 문제 푸는데 계속 틀려가지고 틀렸지도 봤더니 난 오각불로 계산하고 있더라고. 밑면에 평행한 면으로 잘렸을 때 생긴 입체적인 모서리겠어?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대? 밑면에 평행하게 잘랐어. 밑면에 평행하게? 그 뭐냐? 그러면은 뿌라고? 육각? 뿌라고? 육각? 우리 배운 사람이야? 배운 사람답게. 기둥이 뭐니? 기둥이. 면체. 밑면. 불대 면체. 헷갈렸어. 밑면에, 아니, 배운 사람, 배운 사람답게 여기 썼던 용어도 좀 쓰면서 나 심의 걱정된다. 제이만이나 와이만이나 붙일 때. 응? 네. 아니, 저희 언제 와요? 조만간 볼 거야. 걔네 제이만 애들 지금 자꾸 숫자 안 해갖고 나도 어제 뒤지고 나 그랬어. 밑면에 평행하게 자르는 거야? 밑면에 평행하게. 아, 교재를 마무리해야 시험을 보는데 이 새끼들이 자꾸 숫자 하는 거잖아. 저는 사고 숫자 안 했는데. 어. 맨날 놀던 데게. 잘랐어? 그 위에 건 뿔이고 밑에 건 뿔대지? 네. 위에 건 뿔의 모서리겠어. 시작? 육각 뿔의 모서리겠어. 12개죠. 그 다음에, 예, 적으면 세봐. 나 또 지울 것 같아. 왠지 실수로. 그 다음에 B는 뭐야? 뿔대죠? 18개가 나오겠죠? 됐어요? 그 다음, 3.5AC라는 것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, 여기 봐보자. 5AC를 지난다라는 표면 이렇게 잘라지. 아, 왜 또 흰색으로 했을까? 노란색으로 한다는 게. 흰색 말고 노란색으로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? 네. 그럼 앞에 거 튀어나오는 건 무슨 뿔? 삼각 뿔이지? 네. 뒤에 거 남는 건 몇 각 뿔이야? 삼각 뿔. 하나, 둘, 셋. 사각 뿔. 넷. 다섯. 아. 오각 뿔이지? 오각 뿔이죠? 네. 무슨 말인지 이해 가, 안 가? 네. 이해가? 오각뿔. 자꾸 틀린데, 다시지. 입체도형 꼭지점 개수야? 앞에 거 꼭지점 개수 몇 개? 네 개. 네 개죠? 그 다음 뒤에 거 꼭지점 개수는 오각뿔이죠? 네. 오각뿔이니까 몇 개? 여섯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러면 12 더하기 1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? 그러면 뭐 20이니? 20. 이렇게 나오겠죠. 됐어요?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.